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1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개막했습니다. 2천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요. 2주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려요.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의류, 화장품, 가구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가 참여해 최대 40% 할인 등 다양한 할인과 경품 행사를 마련했고요. 타이어 3사도 40%까지 할인 판매해 가구 업계는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이어가는데요. 패션 잡화, 온 오프라인 브랜드는 최대 80%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요. 화장품 역시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60% 할인의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해요. 대형마트도 식료품과 농축수산물 등 최대 50%,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는 최대 70% 할인 등을 이어가죠. 카드사는 가맹점 2개월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 및 결제 시 캐시백 등을 제공하고요. 통신사는 공시 지원금을 상향해서 지급해요. 행사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은 5%에서 10%까지 확대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공급을 평상시보다 3배 늘려서 지역 소상공인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이 소비 지표는 이미 위드 코로나 훈풍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예요. 3분기 카드 승인 실적도 작년 같은 분기 대비 8.6% 늘었고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소상공인들은 긴 터널 끝 출구가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소비 한번 해보시죠. 다음 소식 한번 알아볼게요.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영화관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영화를 볼 수 있고요. 방역 패스를 이용하면 이전처럼 팝콘과 음료도 먹을 수 있어요. 야구장에서도 치맥을 즐기며 경기를 볼 수 있죠.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요.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요. 방역 패스를 이용하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격한 운동과 샤워도 가능하고요. 종교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모인다면 수용 인원만큼 모일 수 있고요. 성가대 활동도 가능해요. 하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 소식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